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욥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욥기를 생각하면 고난, 욥기는 고난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단지 표면적인 설정일 뿐이고 진짜는 욥이 정말 의로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사탄도 욥을 고발할 때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의롭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했죠. 욥의 의의를 담금질하는 수단이 곧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고난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고난을 잘 참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의로워지고 나중에 잘 된다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의의는 고난과 전혀 상관이 없고 욥의 완전 무결하다시피 한 삶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완전성을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욥이 자신의 무음한 삶과 인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과 참회 그리고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특히 욥기의 함정은 욥이 고난을 극복한 후에 여호와께 그 믿음을 인정받아 친구들로부터 번제물을 받고 용서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고 여호와는 욥에게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욥의 말년이 매우 행복했으며 부유했다는 결론을 욥기에서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잘 극복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욥기를 강해를 합니다. 만일 욥기를 욥의 성공에 키를 맞춘다면 욥은 영웅의 이야기, 전설적인 영웅의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영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떠나서 인생의 험난한 모험을 하고 성공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금이 환영하며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바로 그것이 영웅의 전기예요. 그러나 욥의 이야기는 성공 이야기도 아니고 영웅전도 아니고 자신의 의를 벗어버리고 중보자의 의,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의의 정점을 찍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연 젊어서 고생이 늙어서 행복이라는 공식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말년에 복이 오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서 힘들게 그 생을 마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없어질 운모와 같고 정작 꿈 같은 이 세상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진짜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유복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욥의 말년의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망으로 삼는다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죽을 때 암이나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치매로 죽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치매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고자 발부둥치며 마지막에는 예수 믿음으로 역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아기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안락하게 죽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 끝에 낙이라고 말년에 복권이 터져서 젊어서 고생한 것을 다 보상받고 노년을 희희낙낙하게 살다가지만 예수 믿음이 없으므로 결국 지옥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이미 시편 73편에서 이와 같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시편 저자가 보고 이렇게 탄식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우리가 앞으로
욥의 말년의 복을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욥의 결론을 봐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수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욥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욥이라는 사람은 흠이 없고 올고 닿고 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다 기록합니다. 이 부분은 욥이라는 사람의 성품과 사람됨을 아주 짧게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라는 말은 완벽한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윤리도덕적으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올고 닿다는 말은 일직선으로 향해 갔다는 뜻인데 편법이나 불법이나 잔꾀나 어떤 술수도 행하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평생을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섬겼는데 그 정점은 그가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욥의 경건한 신앙의 그 꼭대기에는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더불어 악을 멀리했다는 것은 악을 끊고 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 당시 윤리도덕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의 신앙으로 봤을 때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욥은 7남 3녀의 자녀들과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고 땅도 많았고 또 재산이 많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아마도 에돔 지역과 갈대아 중간 지역인데 갈대아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살았던 갈대아우로,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를 우리가 알죠. 그 중간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호와의 땅에서 경건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욥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경건하게 산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지역에서 고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또한 욥만큼 유복하고 군자다운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동양에서 욥과 같은 사람을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공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공자는 정말 덕성이 있고 인품이 넓고 그리고 올곧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공자입니다. 욥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훌륭하다는 말은 위대하다, 고결하다, 명예스럽다라는 뜻으로 아마도 동방에서 욥과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할 만한 자가 없었다. 탁월한, 경건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실제 인물인가, 가상의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눕니다. 그래서 욥이 실제 인물이라는 설도 있고 그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래서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실제로 들어서 욥은 실제 인물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또 있어요. 예수께서 14장 14절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욥이 실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복음에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욥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거지 나사로가 시험받는 욥의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욥기에서는 욥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에게 갑절의 복을 받고 욥을 비난한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번제를 바치며 엎드려 하죄를 했고 고난받기 전에 욥의 자녀들은 재앙으로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 중에 딸 3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황당하긴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욥기의 마지막 42장을 인용해서 고난을 잘 참고 견디어 좋은 날이 온다.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설득하며 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했더니 하나님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하셔서 나중에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 간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욥이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고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예뻤다고 하는 부분은 구약적 축복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물질적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림자 신앙에 머물러 있었고 이것이 구약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욥을 모델로 비유하신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욥은 욥처럼 끔찍한 고난을 받은 나사로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죽은 후에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나중에 병도 낫고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욥의 고난을 잘 견딘 후에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고난을 잘 견디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진짜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있고 그 복은 죽은 후에 받는 것이며 내세 천국이 가장 큰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 인품도 신앙도 가정도 부도 명예도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최고봉에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화만사성, 즉 집안이 화목하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가정사가 좀 복잡하죠. 가정이 화목하면 돈이 부족하고 혹은 돈은 많은데 몸이 아파서 늘 골골거리고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이쪽이 나으면 이쪽이 부족하고 이쪽이 괜찮으면 저쪽이 찌그러지고 그런데 욥은 이러한 세상적인 면에서도 완벽 무결점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욥은 자녀들조차도 서로 우애가 많아서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누이 3명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욥 자신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식들도 너무나 우애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것을 대사라고 하는데 자식들 다 출가시키면 그야말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욥은 10명의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더구나 결혼한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다는데 욥의 특별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처럼 자식이 많으면 서로 갈등이 있고 특히 아들들이 결혼해서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 여자들끼리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니에요. 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형제들 얘기해요. 여자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서로 시기 질투가 많은지. 형제들이 서로 잘해보려고 해도 아내들이 서로 앙숙이면 형제들의 우애도 깨져버려요. 그런데 욥의 가정은 정말 환상적으로 완벽한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얼마나 고결한지 그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보면 일부 다처제로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여자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살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욥은 일부 일처 한 명의 여자와만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여자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기 질투할 만도 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다복하고 완전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누구든지 부러워하고 어쩌면 시기 질투할 수 있을 만도 했다. 오래전에 황당한 살인 사건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꽤 오래됐어요. 그 사람은 남편은 있지만 남편은 집안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술 먹고 주정 부리고 때리고 행패 부리고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아들은 또 말썽 부리고 늘 속색이고 그래서 날마다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옆집에 보니까 옆집에 여자가 사는데 그 여자를 죽인 살인사건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왜 죽였느냐고 하니까 나는 남편이 있어봤자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술주정 부리고 나를 날마다 때리고 골칫덩어리 아들이 있어서 너무 속이 썩어서 날마다 울고 싶고 불행하고 죽고 싶은데 옆집의 여자는 남편도 자상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자식들도 말을 잘 듣고 그래서 항상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법도 한데 아마도 욥도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유발할 만큼 욥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깨뜨리고 싶을 만큼 시기 나는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었다. 욥의 행복과 평화는 그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쇼윈도우 부부 또는 쇼윈도우 가정이라는 말을 하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화목한 척, 서로 부부의 애정을 일부러 표현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하여 부부의 금슬이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서로 애정을 표현하며 아이들에게도 아주 자상하고 사랑 넘치는 부모로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 실제로 행복했고 실제로 평화로웠고 그리고 부유했고 건강했고 재산이 많고 다복하고 자손들도 자녀들도 서로서로 우애가 넘쳤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욥기에서 그러면 욥의 삶에 중요한 원리가 있었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이렇게 정말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삶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그 마지막에 나와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우애와 화목의 근간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두었다고 하는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욥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예요. 번제.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모여서 잔치를 벌일 때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해서 다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불러다가라고 하는 말은 자식들을 불렀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욥이 무엇을 보냈을까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성결케 하고 그러니까 성결케 하고는 거룩의식 즉 번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했다는 뜻인데 욥이 보내서 거룩하게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성결케 하는 어떤 물건을 보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주석에 보니까 이것을 새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번제도 아들들의 이름으로 드렸지만 그러나 항상 아들들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다. 새 옷을 입혔다는 것은 깨끗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 욥이 자신과 가정,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강조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아들들이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다 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욥이 명한 대로 아들들, 자녀들이 다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거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욥이 명한 대로 다 순종해서 거룩한 의식, 의례를 행한 것은 혹시 아버지 욥이 재산이 많기 때문일까요?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 유산으로 받으려고 순종하는 척을 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욥의 아들들도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한 사람도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순종했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에요.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본인의 신앙은 위대하고 놀라운데 자식들이 망한 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망한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망가진 신앙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기초를 놓은 선지자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행적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아니요 싫어요 왕을 세워주세요 거부했어요. 부끄럽잖아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망쳐놓은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엘리 제사장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좀 안 좋게 보는데 실제 엘리 제사장도 신앙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아주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와가지고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봤죠. 고기를 쿡쿡 찔러보고 지 마음에 드는 거 빼가지고 먹으려고 그러고 아 나는 날것이 먹고 싶어. 하나님은 날것을 좋아하니까 날것을 내가 먹을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들의 신앙을 제대로 관리 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다윗의 신앙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본받는 정말 훌륭한 신앙이지만 다윗의 아들들은 다 불신앙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칭찬받을 만한 아들이 있나요?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솔로몬을 칭찬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전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 버렸어요. 욥은 아들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의 명수대로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화제입니다. 번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 드렸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다가 수풀에 걸리는 숫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제사법이 공포되어지기 전에는 아마도 번제를 속죄와 헌신의 제사로 여호와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욥이 번제를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셈의 후손의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아벨의 번제와 노아의 번제를 이어받은 후손이 셈 족속이기 때문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그저 어느 기간 동안 또는 몇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욥의 삶의 패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결점없는 언행, 고든 마음,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번제였는데 번제는 욥의 완벽한 신앙의 마침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자신에 대해서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었어요. 자녀들 것까지 자기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해결책인 자녀들의 신앙 문제조차도 다 완전했다, 완벽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실수가 없이 행위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절에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했는데 바로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사람이 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윗조차도 부러워하는 의인이 바로 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욥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단을 쌓았지만 단을 쌓으면서도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면서도 욥처럼 철두철미하지 못했어요. 허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13년간 이스마엘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는데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 언약을 행하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욥과 아브라함의 완전함 속에는 번제라는 것이 있는데 욥에게는 할례 언약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면서도 행위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완전하라고 명하셨어요. 번제는 짐승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를 얻는 것이지만 할례는 내 몸을 찢고 잘라서 베어서 그 몸에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고 고통을 참으면서 의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몸을 치신 거예요. 몸을 베어내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 앞에 완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은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할례이고 지금의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의를 얻었지만 욥은 할례 없이 번제만으로도 충분히 의를 얻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비교해도 욥은 훨씬 탁월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만큼 고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욥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이루지 못한 의를 할례를 통해서 이루었는데 욥은 번제만으로도 즉 행위만으로도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의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의인인가. 그러면 욥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자체로서 그냥 완전하고 완성된 의인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욥을 사탄의 시험에 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번제는 그 자체 의식,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번제도 욥의 번제도 또 아브라함의 할례도 역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번제를 통해서 행위 완전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고난의 여정이 필요했고 그 고난이 바로 욥이 당하는 시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일한 의인인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강추하고 싶을 만큼 완전한 의인, 그 의인을 아니요 욥은 절대 의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시험해 볼 것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곧바로 욥은 치열한 의인 테스트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시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혹독하고 뜨겁고 지독한 불시험이었는데 욥이 번제를 통해 이룬 의의를 완전히 다 무너뜨릴 만큼 가공할 만한 육체적 정신적인 끔찍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계속 갔으면 욥의 의의는 다 무너졌어요. 끝장이 났어요.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냥 막 참으면 복을 받습니까? 참으면 다 회복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고 시험 당할 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면 그 고난의 험난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참으면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이를 부드득부드득 갈면서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멈추지 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얻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